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김지영이고요. 이렇게 영상을 튼건 아주 짧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딱한 가지 메시지만 드리고 싶어서요. 여러분, 이번 여름방학 때는요, 온전히 해석과 이해를 위주로 하는 공부를 꼭 제대로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 다시요. 풀이하는 거 그만하셔도 돼요. 풀이는 나중에 정말 많이 할 거고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. 근데 뭐는 늦냐면 단순 문장 해석과 이해를 위한 공부. 이걸 안 하시면은 이건 늦어버리게 됩니다. 시기를 못하면 이건 늦게 돼버립니다. 못 따라가게 된다고요. 그러면 단순 해석과 이해를 위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첫 번째. 이건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썼던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여름방학이 됐던 다음 학년이 올라가게 됐던 항상 그 텀에는요 교과서 20회 독했습니다. 암기할 때까지 지겨울 정도까지요. 거의 문장이 내몸 안에 녹아들어가 있을 때까지. 아마 여러분들도 내신 때문에 교과서 암기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거 다시 한번 꺼내보면 애매한 거 있을걸. 거의 완벽한 내 머릿속에 거의 감각적 수준으로 남아있을 정도까지 반복하십시오. 지겨워도 20번 반복 회독하십시오.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의고사 있죠. 모든 지문 20번 반복해서 회독하세요. 지겨워질 때까지. 이건 강추의 강추의 강추를 드립니다. 이거 하나고요. 두 번째는요. 물 흐르듯이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. 주어, 동사, 목적어, 관계대명사, 괄호치고, 막 수식. 이거 시험 현장 들어가시면 할 시간 없어요. 여러분들, 원어민들이 영문을 딱 읽고 나서, 관계사, 관계사, 괄호, 수식, modify. 이렇게 하지 않아요. 뭐뭐는 뭐이다. 뭐에게.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면서 해석하면서 내 머릿속에 해석을 누적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, 자꾸 한국식 해석을 끊어읽기로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해석의 속도가 붙질 않습니다. 그러면 고3 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. 고3 언니, 오빠들 또는 형 누나들도 그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뒤늦게 끊어읽기만 연습을 많이 해서 속도가 안 붙어가지고 시간 내에 많이 못 돌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부탁드립니다. 꼭 문제풀이 강좌 물론 좋습니다만 이번 시기만큼은 오로지 해석, 물 흐르듯이 갈수 있는 해석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래요. 도대체 뭐가 물 흐르듯이 들어가는 해석이냐, 문법적 해석과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해석의 차이가 뭐냐, 그건 여러분도 혹시 맥아패스나 이런 게 있으면은 V 구문이라고 하는 제 강좌, 아니면 V 스타트 정도의 강좌. 저는 V 구문이 더 맞다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들어오시면 아마 아 저게 원래 영어를 해석하는 원래 원어민들의 사고가 저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꼭 해석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김정희였습니다.